2019학년도 고1 11월 모의고사 34번입니다. There is 있습니다. A famous Spanish proverb. 유명한 스페인 속담인데요. 뒤에서 주격 관계사가 꾸미고 있네요. That says. 그냥 읽히다라고 하면 된댔죠. The belly rules the mind. 배가 마음을 지배한다. 즉, 배고프냐, 고프지 않느냐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네, 여기서 belly. 그죠? 즉, 배부를 때는 모든 걸다 받아주려고 하고, 배가 고플 때는 심장이 날카로워져서 안 받아주고 화내죠. 그치? This is a clinically proven fact가 그것은 임상학적으로, 즉,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이래요. 그쵸? Food, 음식은요, is the original mind controlling drug니까, 본디, 원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약이래요, 약. 음식은. 그래서 밥만 잘 먹어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죠. Every time we eat, 우리가 먹을 때마다 부사로 끝났고요. We bombard, 우리는 폭격한대요. Our brains, 우리 뇌를 뭐를 가지고 폭격하느냐? Bombard A with B네요. 그래서 with a feast of chemicals니까 화학 물질의 연회죠, 만찬이요. 엄청난 화학 물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죠?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근데 그 화학물질이 뭐 하면서죠? Triggering, 유발하면서요. Explosive hormonal chain reaction이니까 폭발적인 호르몬의 연쇄 작용을 유발하면서죠. 뒤에서 주격관계사가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 연쇄 작용이라 함은 that directly influences,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죠. The way, 방법인데요.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세라토닌이라든지 아니면 엔돌핀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콜티졸 같은 경우도요. Countless studies, 수많은 연구들이 have shown 보여오고 있습니다. 개피아라는 사실을요. The positive emotional state인가요? 긍정적 감정적 상태가요. 그리고 뒤에서 PP가 꾸며주는 거예요. induced 뭐에 의해서 유발된 거냐면요. By a good meal인가요? 좋은 식사에 의해서 유발되어진 긍정적 사고가 desire, 갈망하게 하는 거죠. To repay the provider니까요. 제공자에게 보답을 하고 싶은, 즉 음식을 준 사람한테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그게 아니었냐? 잠깐만. 다시 이 위에는 뭐였냐면요. Good meal enhances 강화시키는 거죠. Our receptiveness니까 우리의 수용 받아들이는 것을요. 뭐가 되고자 하는 수용이요? To be persuaded니까 설득되고자 하는 여기가 그래서 enhances 그렇죠? Enhances our receptiveness to be persuaded. 디드가 나와야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부르면 모든 걸다 좋은 게 좋은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이 그리고 그게요. Triggers 유발하는 거죠. An instinct desire가 본능적인 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고자 하는? To repay the provider니까 제공자에게 보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This is why는 그래서라고 아예 외워버리세요.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executives, 경영진들은 회사의 중역들이 regularly combine, 보통 합친대요. business meetings, 비즈니스 사업상의 회의를 with meals, 식사와 합치게 된 거죠. 식사하면서 이제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this is why가 또 줄었겠네요. this is why lobbyists, 로비를, 즉, 뒤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는 사람들, 뒷돈을 찔러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invite, 초대하는 이유래요. politicians, 정치인들로 하여금 to attend receptions니까 연회예요. 이거 만찬. The lunches, 식사, 다 식사죠. 요런 부분에 참석하라고 요청하는, 초대하는 이유고요. and why 마지막 병렬이죠. 첫 번째 병렬, 두 번째 병렬, 세 번째 병렬입니다. 그래서 major state occasions니까요. 중요한 국가적 어떤 상황에서는 Always, almost always, 거의 항상 involve 포함시키죠. An impressive banquet이니까 인상적인 연회를 항상 포함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대통령들이 같이 막밥 먹고 그러잖아요. Churchill, 미국 대통령이죠.는 불렀대요. Called. This
비스 다이닝 디플로마시니까요. 이 만찬을 통한 외교를요. 아, 디스 이것을요. 이것을 목적격보를 큰따옴표로 잡았네요.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을 외교 만찬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And 그리고 소셜로지스트 사회학자들은 have confirmed 확인해 오고 있어요. 게디아라는 사실요. This principle 이 원칙이 is a strong motivator니까 강력한 동기부여물이라고 이제 확인해 오고 있는 거죠. 입증해 오고 있는 거죠. Across all human cultures니까 인간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려면 일단 먹여. 네, 그렇죠. 자,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변형문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here is there라는 쉽지만 항상 수일치 신경 쓰였어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도 선행사와의 수일치, 주격관계 등에서 항상 선행사의 수일치. 얘도 어렵진 않으나 say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prove는 prove being이 되면 안될 거고요. 항상 능동수동 태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됐습니다. 문제 될거 없고요. 그 다음 이 부분 주의하세요. 분사구문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데 혹시라도 trigger 하면 안 돼요. trigger, wing만 가능합니다. 주격관계대명사죠. 선행사의 수일치 influences s 반드시 붙여주세요. influence 하면 안 되고요. the why랑 how는 같이 못 쓰죠. how를 쓰든 why, the way를 쓰든 둘 중에 하나만 써주세요. the way랑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써주세요. 수동태 주의합시다. have been shown이 아니라 여기서는 능동태인 have shown이 맞고요. 접속사 대신 what이 되면은 안 되죠. 요 부분도 주의해주세요. 과거분사는 태문제를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동사 원형, 아니면 투부정사, 아니면 ing, 다안 돼요. 오로지 induced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enhances 부분이었었는데, 이미 수동태로 to be persuaded 있었죠. 그걸 to persuade 하면 안 돼요. 여기가 to persuaded, 아니, aid 하면 안 돼요. 동사 원형, 투부정사로 쓰면 안 돼요. to persuaded. 그 다음에는 엔투부정사 됐고요. 문제되지 않아요.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This is why는 간혹가다 this is because로 나온 경우가 있는데 얘안 돼요. 여기도 수동태 되면 안 됩니다. been 들어가면 안 되고요. have been confirmed가 아니라 have confirmed. 대신 접속사니까 what 안 되네요. 그렇죠? 오케이. 네, 다른 문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부터 잡을게요. 첫 번째 단락은 this is. to eat. 아, to think. how is 부분부터요. the provider까지 this is why. 되고요. 문장 삽입. 이 triggers 이 부분이랑 빈칸 만찬이 중요하다.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의 속담. 근데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죠. 설득을 시켜주는 겁니다. 왜냐면 보답해주고 싶죠? 뭐를 먹으면 보답해주고 싶죠. 그래서 그거를 식사 외교, 만찬 외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아, 그 서술형 서술형은 요거. 얘도. 자, 얘를 보면은 제목이 The Role of Food as Means of Persuasion. 음식의 역할인데 뭐로서요? 설득의 수단으로서의 음식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유사 속담이 do as you'd be done by니까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설득하고 싶으면 일단은 대접하고 나서 설득해라.